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이건 뭐 어디 도망갈 수 없어. 이 겁나 커. 봐봐. 오? 야 그거 갖고 와야겠는데? 응. 그럼 이 안에 있으면 잠깐만. 잡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파리를 잡고 시작할게요. 파리 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잡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엄청 빠른데? 그래도 잡을 수 있어. 이거 팔이 너무 빠른데? 근데 이거 없으면 방송할 때 좀 지장 오겠네? 여기 있다. 어디? 여기 붙어있다. 저 붙어있다. 여기. 그거 갖고 올까? 전자무기? 그거 해도 안 돼. 못 잡아. 이거 때려잡아야 돼. 저기. 한 방에 잡아야 돼. 내가 잡을게. 뭐 방송이 파리 방송이야 또. 잠깐만. 잡고 시작한다. 그렇게 못 잡아. 여러분들 잠깐만요. 갖고 올게요. 전기. 나가라고 할까 그냥? 잘 나가면 방송에 또 사람들. 전기 걸지. 이 안에서 잡는 게 나아. 와, 맞아요. 살았어요. 당구회초님 10개 삽사비우스 파리승. 오씨. 야.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야, 네 방 때렸는데 죽었어. 와, 진짜 살벌하다. 네 방 딱딱딱딱 네 방 맞았어. 4이닝 안에 죽었네. 참 4이닝이나 버텨. 파리가 여러분들 진짜 이만해. 네 방. 와. 개쩔리네. 어? 뭐 또 파리로 여러분들 또 웃기려고 그래. 아, 나 또 진짜 여러분들 왜 그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파리는 파리고 시작할게요. 에. 자, 시작하자고. 뭔 또 파리 또 파리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그래. 집에서 또 파리 갖고 또 잡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지 마. 자, 수사마귀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하시죠. 자, 파리가 네 방 맞고 죽어. 전자 저기 약한가? 너무 볼트가. 자, 뒤돌입니다. 뒤돌 이렇게.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가는데요, 일적구를 이쪽으로 빼는 게 좋죠. 어, 아이고 회전이 부족해. 맞냐? 오, 그 바이오 바나님 파리 투나잇. 그거는 리가 아니고 파티지. 파티 투나잇이지. 파리 투나잇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쪼갱보로 잡으라고 했을 걸 그랬네. 여러분들, 아 진짜 내가 다 왜 이렇게 멍충하지? 이렇게 해놓고 쪼갱보로 잡으라고 할걸. 완전히 개웃겨 스판인데. 그죠? 완전 웃겼을 건데. 쪼갱 혼자 막 생쇼를 했을 건데. 아, 여러분들 제가 좀 딸렸네. 드립이 좀 딸렸네. 아, 쪼갱보로 잡으러 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파리 한 마리 집어넣고, 그죠? 파리 한 마리 집어넣고 쪼갱보로 잡으라고 할게요. 폴짝폴짝 뛰면서. 자, 쪼갱 벌레 안 무서워합니다. 또 괜찮아졌잖아요, 비염 여러분들. 지금 또 괜찮아졌잖아, 비염. 자, 이거 노마워가 이게야 정상인데 이거 자탕이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치는 거 보니까 자탕이가 많이 늘었네. 자, 이거 앞돌 가야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짧게 가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좌 자탕아 스트로크 왜 이렇게 좋아졌니? 이런 걸 친다고 네가? 야 자 좋은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빨간 공을 선택하면 뭐 다이렉트로 맞는 거고요. 그죠? 노란 공을 선택하자니 여기를 일단 태워야 하는데 여기를 태워야 하는데 이 구멍이 크고요. 생각보다 일적구 요 놈이 또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퍼컷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야 잘 쳤다 진짜 두 개다. 달태양님 안녕하십니까? 늘었어 늘었어 늘었어. 이거까지는 못 치겠죠. 1, 2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치고 다 원래 이걸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이렇게 쳐. 이렇게 자탕이는 두께 형이 어떻게 이겼냐고? 잘 치니까 이겼지 멍충아. 아니 당구를 어떻게 이겨? 잘 치니까 이기지. 국밥 10그릇도 되겠어? 어? 국밥 30그릇은 먹어야지. 좀 배포가 좀 있어야지. 10그릇이 먹거라. 국밥 100그릇 이렇게 바꿔. 100으로 바꿔. 100 10그릇이 뭐야 10그릇이. 자 뒤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과하면 어차피 뒤로 들어갈 건데 과하면 안 좋아요. 과하면 여기서 코너에서 휙 도니까 이렇게만 딱 한 번만 잘라놓고 말해야 돼. 좋았어. 자 자 요거 요거 어렵습니다. 이거 만약에 결대로 쳤다 그러면 여기서 번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태양님. 저도 달태양님한테 본받고 있어요. 예, 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하하하. 이렇게 두껍게 누르는 게 좋습니다 방금처럼. 자 노란 공으로 비껴 뒤돌 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공이죠. 1, 2 요렇게 가야죠.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공이다. 디테일한 공. 회전 좀만 빼면 멍충이가 되고 회전 살리면 뒤로 빠지고 오자마자님 한번 하고 싶어서 뭐를? 아 산초 꺼져? 아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강석훈님. 네 자 자 당점 이, 여러분들 이거 당점. 자 2배치 당점 2배치 당점 어디? 여기 여기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딱 여기야. 여기다 넣으면 안 좋아. 이 딱 이 정도 중에서 살짝 내린 당점. 그리고 얇게 치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다 치고 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맞고 이렇게 나와버려. 이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게 빠져요. 그리고 좀만 두껍기만 했다 그럼 바로 꺾여버려. 아셨죠? 여기입니다 방금 배치. 여기 당점 여기에요. 왕돌님 안녕하십니까? 큐 다 넣어도 돼. 여기다만 놓고. 근데 다 집어넣으면 멀리 있잖아. 근데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공이 곡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냥 하나 둘이 하고 그냥 여기서 가볍게 싹 하고 끝내는 거야. 싹 하고. 알았지? 아이 지금 잘 치고 있어요. 3이닝에 4점 자탕이. 예. 자탕이는 보통 오면 자탕이하고 노마우는 여러분들 한번 오죠. 9장 한번 오면 기본 10게임입니다. 기본 10게임이에요. 나 광배님 3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나광배님 3만원 쌉싸비우스 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간만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나광배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는 지금 회전이 많은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비틀지 않을까 싶어요. 회전이 많아요 지금. 많아 회전이 많아. 아니지 거기서 이제 게임 이제 점수가 좀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6승에서 7승은 하지. 6승에서 7승은 해주지. 뭐 다지겠어. 점수가 27점하고 30점인데 6승에서 7승 정도 하지. 그죠? 예. 진짜 오면 10게임입니다 진짜 오면 10게임 엄청나요. 이런 멤버 이런 멤버 있죠. A멤버 B멤버 이 멤버들 하루 9장에 10명 보유하고 있다. 10명
10명 보유하고 있다. 아, 편안한 구장이죠. 진짜 편안한 구장이에요. 이런 핸디 두 명 있다. 편안합니다. 편안해. 완전 VVIP. 개편안. 자. 현금 내면 깎아주냐고? 어느 정도 DC 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알러봐. 뭐 내가 깎아주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하지만 이런 센스가 있지. 자, 만약에 노마오가 9승 1패 했다. 9승 1패. 게임비 14,700원. 그럼 내가 직원이다. 그럼 멘트해. 14,700원 나왔는데 기분 좋으시죠? 15,000원 주십시오. 그리고 1승 9패. 1승 9패. 15만원 나왔다. 15만원. 뭐 한 여기서 15만원 나왔다. 그러면 오, 오늘 작살났네요. 아이고, 오늘 작살났네요. 15만원. 이거 어째였을까? 얼마 주실 거예요? 얼마 주실 거야? 한 멘트 해보세요. 얼마 주실 거예요? 뭐 13만원? 에이, 이거 콜! 12만원? 아, 이거는 좀 힘든데. 12만원까지는 제 선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깎아주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 그죠? 자, 원, 투, 쓰리. 어우, 좋았어. 깔끔 마리우스. 굿. 10만원이면 안 되지. 15만원에서 10만원이면 이거는 직원분 3개월 못 가요. 3개월 못 가. 3개월 못 가고 다른 구장 가야 돼. 큰일 나요. 자. 자, 노란공이죠. 노란공. 자, 노란공.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아, 쪼갱이 돈 받으면은 안 깎는다고 그런 경우도 꽤 있죠. 근데 말이죠. 여성분이 앉아 있다고, 이쁜 여성분이 앉아 있다고 돈은 안 깎지 당연히. 근데 어차피 안 깎아주면 결국은 안 와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짬품에 약하거든. 짬품. 돈 크게 쓰는 건 신경 안 써.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건 신경 안 쓰는데 뭐 500원, 600원, 14,600원 나왔습니다. 손님 주세요. 14,000원 내놨어. 600원 더 주셨는데요. 잔돈 없어요. 바꿔드릴게요. 이러는 사람 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아무리 이쁜 여성이 카운터에 앉아 있어도 한 일주일이면 마탱이 쭉 가버리죠. 쭉 가요 그냥.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 어떤 구장을 봤냐면요. 자, 이렇게 있어. 근데 선수분들이 운영하는, 선수가 운영하는 구장이었는데 이제 카운터를 뭐 여성분이 본 거야. 여성분. 그죠? 여기서 14,800원 나왔는데 15,000원 받고 이런 게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완전히 가버린 거지. 그렇게 안 하고 FM을 했으면 그 구장 논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냥 가가지고 다시 살릴 수가 없어. 그럼요. 그죠? 많이 있죠. 이게 되게 많아요. 50분 쳤는데 50분 치고 음료수 한 잔만 더 달라고 했어. 음료수. 여기에 간 사람도 많아. 어? 죄송한데 한 시간 더 쳐야 음료수 나가는데요. 여기에 가버렸어. 그런 사람도 많아. 자. 아, 그래요. 한슬님. 좋아요. 매주콩님 12,000원 쌉싸비우스. 두께 밖에 냉장고에 직접 가서 음료수 꺼내서 먹어라. 매주콩님. 그래서 2,000원 더 준 거예요? 그래서 2,000원 더 준 거야? 배달비? 감사합니다! 만원 줬으면 안 갈라고 써. 12,0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아! 냉장고 여기 있는 거 알았나 보네.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먹으라고네. 아무튼 2,000원 서비스 꿀꺽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5초, 5초 거리인데요. 5초 갔다 와서 2,000원 버는 거. 아우,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은동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000원이면, 여러분들, 2,000원이면, 요즘 시급이 9,000원, 8,000원 얼마죠? 2,000원이면, 원래, 15분 일해야 돼. 살벌해, 여러분들. 10분당 2,000원, 61분 나왔는데, 1.4만원, 14,000원이고, 1,000원 깎아준다고, 13,000원 받음? 응? 인터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러지 않나? 아니, 10분당 2,000원이면 61분 나왔으면 12,000원 아니야? 12,000원 아니야? 뭐 잘못 계산됐는데? 더 받아버렸는데, 1,000원을? 자. 자, 8대9 짱짱하네요. 에버 1을 찍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 정도에서 이렇게 에버 1을 찍고 있으면 경기 끝날 때 에버 1은 안 나오죠. 지금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1.67은 6이나 1.5는 때리고 가야 에버 1이 나오는데 보통. 자, 네, 강세호님. 자, 노란공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자, 거의 맥시멈 결제. 당점 상단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상단으로 가면 앞으로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건 당점을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옆단. 그죠? 옆단. 스카이 향자님 안녕하십니까? 옆단. 오, 뭐야, 당점을 죽이고 가버렸어. 와, 이거 감각 지렸다. 감각 지렸다, 이거.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들어온 자네 난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원, 투. 아, 경기 초반에 에버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뒤로 갈수록 에버가 변화율이 적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타5님? 뒤로 갈수록 에버 변화율이 적잖아. 초반에는 큼직하고. 그런 거 같은데? 아, 그 세팅을 웃기게 해놨네. 이게 컴퓨터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60분 넘어가면 70% 계산밖에. 근데 이거 요즘 세상 이렇게 하면 죽는데, 난리 나는데. 난리 나죠, 그렇게 세팅하면. 뭐야, 와우, 왜 이렇게 잘 쳐? 왜 이렇게 잘 쳐, 와우? 우측 상단 동그라미가 안 보인다고요? 우측 상단 동그라미? 여기 얼굴? 노마모 브릿지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여기다 걸치기만 하지, 이렇게. 이거 죽어도 못 바꾸겠대. 이거 죽어도 못 바꾸겠대요. 이거 하면은, 이거 브릿지 바꾸는 순간 당구가 안 맞는데 미치겠대. 못 바꾸겠대, 도저히 자기. 쪽지. 자, 완.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투, 쪼리. 맞아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는 맞아 있어야죠. 아이고.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일자로 빼면서, 원, 투, 쓰리. 이거를 칠 수 있을까, 우리 자탕이가? 응? 아, 몇 시쯤 오면 칠 수 있냐고요? 보통 새벽 4시. 4시 정도 오면 한 게임 정도, 두 게임 정도 치고 가죠. 근데 3시 정도에 오시면 돼, 3시. 3시 정도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후에는 한 6시. 6시 정도에 오시면 한 게임 칠 수 있고요. 자, 이거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얇게 쳐가지고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거 빠지면 뒷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직접 쳐야지. 이렇게 포로, 이렇게 포쿠션으로 쳐야지. 포쿠션, 여러분들.
보통 6시에 가요, 당대표님. 끝나고 어떻게 바로 가? 바로 못 가요. 시청자분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한 게임 정도 치니까. 보통 6시에 가는데? 지금까지 매일 그랬는데? 6시, 5시. 5시에서 6시 사이. 새벽 3시에 가면 주차장 열어야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차장은. 자, 여기죠, 여기. 와, 스톡이 좋아지긴 했어. 이런 공들이 좀 어려웠었는데, 다탕이가. 이제 깔끔하게 집어넣네. 네, 알겠습니다. 김은동님. 자, 이렇게 재는 거죠. 두른 자리는 약 60라인. 여러분들, 60. 자, 40에 여길 치면 10입니다. 10, 50이야. 여기는 아니야, 50. 그럼 10.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20이겠네. 그래서 여기서 여 가운데 여기를 주고 투팁 상단으로 보드랍게 쳐주시면 맞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드랑. 오, 좋아! 빠르다, 좀. 아유, 좀 빨러. 아, 좀 빨랐어. 각은 잘 잡았는데. 연습량이 없었던 거야. 아이고, 고준호님. 야, 눈팅만 했다 한번 용기 내러 오신다고요? 한번 오십시오. 2년 동안 오래 참았네. 야, 2년이면 오래 참았네. 올만하네. 자, 옆돌이죠. 아니, 앞돌이죠.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걸어놓고, 요렇게, 요렇게. 스트럭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평 돌아가요,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탁 하고, 어, 뒤에 거 보였다고? 자, 흰 공 칠 것이 마땅치가 않다. 이걸 쳐서 이 사이에 집어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네, 언제든지요. 아, 그렇죠. 자, 이제 노마우머의 특징은 브릿지하고 엎드려서 스탠스가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거 아니에요. 뭐 위에다가 블루투스 끼워놓고 춤추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두께를 맞추기 위한 거다. 근데 보통 있잖아, 여러분들. 여기 엎드려서 다리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흔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흔드는 분은 이게 이 다리를 흔드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말이죠. 엎드릴 때 이 자 보십시오. 자, 이 공을 칠 거야, 제가. 자, 이 공을 이렇게 칠 거야. 그러면 나는 3팁으로 끌 거야. 그러면 엎드리면서 3팁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주고 가. 이게 정석이야. 그러면은 다리 스탠드가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 엎드릴 때 무회전으로 갔다가 엎드렸을 때 봤을 때 이거 3팁 같은데? 그래서 내가 회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어가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야. 요렇게 흔들리는 거야. 마치 춤추듯이. 그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엎드리면서 무회전을 줬다가 당점을 가면서 두께가 안 맞으니까 갑자기 여거치 여거 여러 컬럼 춤추는 거다. 보십시오. 당점 주면서 이제 다 줬네. 어우, 아깝이. 굿나잇 에브리원. 네, 좋아요. 아날로 수라노. 뭔 뜻이야? 아날로스날로. 찌방님 안녕하십니까? 고양이가 사냥을 해요? 고양이가 사냥은 아니지. 그냥 먹이 먹는 거지. 고양이한테 사냥은 아니지. 뭐 물어 뜯고 잡아먹어야 사냥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고양이까지는 아니고 뭐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나와야죠. 자, 개구리도 사냥한다고 하지 그래요. 개구리도 파리 사냥하듯이. 너무 커. 자, 옆돌 가나요? 원, 투, 뚜리. 아이고, 뚜리. 회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Nothing. 루이 깡통님,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서는 당구 큐 수리 안 해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수리는 안 해요, 여기는.
복구 때 시가총액이라는 게 뭔 말이지? 시가총액? 어려운 단어인데 저는 이거 이 단어가 시가총액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풀세트 합판 가격? 그 말인가요? 풀세트를 합판 가격 말하는 건가? 원, 투, 쓰리. 아, 사람 오른팔만 쓰리예요. 오른팔, 왼팔만 쓰리 말입니다. 네, 그냥 개소리예요? 아, 알겠습니다, 크로님. 자. 자, 뒤돌이죠. 뒤돌 대회전. 이렇게, 그죠? 자, 좋습니다. 아. 자, 요공. 요공 투뱅크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 땡기는 건 아니죠? 뭐 두께를 못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두께를 다리 지금 살벌하죠, 지금. 지금 회전을 지금 여기다 줬다 저기다 줬다니까 막 다리가 계속 지금 댄스 추는 거죠. 댄스, 댄스, 댄스 온라인. 아하, 이거 치려고 그렇게 방정을 떨었던 거야? 안 들어갔네. 아까비. 네. 조성기 님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배우는 방법이요? 외워야죠, 숫자를. 숫자를. 1 2 3 12 10 30 그죠? 50, 60, 70 숫자에 조금 빨라야죠, 숫자 셈이.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니요, 20점 분다고 칩니다. 20점 분다고 쳐요. 땡큐 조아 23님 100개 땡큐 쌉사비우스. 쪼갱님 따뜻한 거 한 잔 하시고 몸도 좀 푸셔요. 아, 늑대 아침을 어떻게 알았대? 역시. 아니 지금 과묵이는 아니지. 아프리카님 지금 과묵이는 아니지. 채팅이 얼마나 살벌한데 보나. 과묵이야. 아니 좀 보라고. 우리 방송 채팅창을 좀 보고 이런 거 올리라고. 막 그냥 랜덤으로 올리지 말고. 아니 채팅창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뭘 과묵이 갑자기 또 말도 안 돼. 지금 댄스 이것도 했는데 지금 나 미치겠네. 하하. 아이고 유클리온님인가? 유클리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클리온님. 유클리온님. 그죠? 방금은 감옥이는 아니지. 네, 노마워 타이거 큐 두 자루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새 거. 아이고. 이건 새 거예요. 노마워 갖고 있는 이건 새 거. 이건 새 겁니다, 새 거. 자, 이게 2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200 얼마. 버터예요, 버터, 이거는. 자, 이거는 뭐 거의 뭐 어퍼컷이죠, 여러분들. 거의 어퍼컷이거나, 그죠? 아니면 길게 빠지거나. 어퍼컷이 안 났다. 길게 빠질 확률도 있죠. 어퍼컷이 안 났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된다? 길게 빠진다. 정확하지. 이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두껍다는 거야, 두껍다는 뜻. 그죠? 자, 왼쪽을 주고, 요렇게 땡기죠. 요렇게. 여기가 회전 준 거. 오케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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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이렇게 치면서 마스크 안 쓰냐고? 마스크 안 써. 자. 아깝이. 쓴 분도 있는데 안 쓴 분도 많아요. 실리님. 두께도 여기도 안 썼는데.
자. 대구 어서 와. 자, 이쪽 주고 있죠. 봐, 여러분들 지금 당침이 움직이잖아, 계속. 여기다 줬다, 여기다 줬다 막 움직이죠. 자, 여기서 이제 땡깁니다. 이렇게. 그죠? 어우, 아깝이. 이거 몰라.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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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비지님 혼자 있다고 바로 나가면 있는데요. 아니에요, 실례님. 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자. 쳤어요, 방금. 치고 왔죠. 치고 여기서 이긴 사람하고 치죠. 디텍티브 멀 디텍티브 멀더 님. 여기서 이긴 사람하고 칩니다. 노마우랑 칠 것 같아요. 그죠? 노마워랑 칠 것 같습니다. 이거가 12시 좀 넘어서 끝나겠죠. 제가 한 게임 치면 1시 좀 넘겠죠. 당달하고 35전분하고 한 게임 치고. 그죠? 네. 아깝이. 야, 오늘 노마워 잘 치는데 14이닝 22점? 오, 쌀벌한데. 자, 흰공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땡겨서 요렇게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좋냐? 그죠? 이제 이렇게 치냐 이렇게 치냐는 뭐다? 쫑 빼기 위한 방법이죠. 이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눌러서 가냐 아니면 분리로 가냐, 이거는 쫑을 빼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는 이 오른쪽 왼쪽 상단에 써있죠. 양재동 1-28 당구 해커클럽. 물론 서울이고요. 서울입니다. 또 전주 가가지고 아 양재동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양재동 서울에 있는 곳이에요. 이 정도는 센스있게 찾으셔야 돼요. 목포 가서 찾으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찾으면 큰일 납니다. 자, 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아이고, 어퍼컷 나시고. 어, 어팬이 장훈이.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업한 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형 안다고 너 업한 거 미리. 해커는 오늘 안 나왔다고. 깔끔해졌냐고? 원래 깔끔했는데요? 아니, 제가 얼마나 지저분했으면 깔끔해졌냐고 물어봐. 제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저 원래 깔끔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샤워 두 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퇴근하고 한 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랬을까? 알아봐. 왜 그랬을까? 1시간에 7,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대대. 아, 수염 있을 때 노숙자 같았다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았니? 어? 아니,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았어? 눈이 왜 그렇게 됐어? 아니, 눈이 왜 그래? 수염을 기르면 카리스마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수염 기른 사람 별로 못 봤어? 참나. 감사합니다, 유클리오님. 자, 땡기죠. 자, 쫑 빠졌고요.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고요. 짧아져라, 짧아져라. 득점. 좋았어. 자. 왜 갑자기 노숙자가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깔끔하지. 이제 이러면 먹어 있지. 아이고, 최자님 안녕하십니까? 어? 최자님? 최자님 원래 영어 아니었나? 아이고, 수염나게 아니에요. 수염나게님 쉬어. 아니야. 대대 7,000원은 몇 군데 있긴 해요. 지방에. 그죠? 지방에 몇 군데 있긴 해요. 야, 이거 잘 쳤다. 아, 야, 이거. 그럼요, 목욕탕 가면 카리스마 쩔지. 정지호님 안녕하십니까.
또 조만간에 기를 거예요. 대리 1시간에 12,000원, 2,000원씩이네 게임비. 그죠? 6, 2, 12. 예. 보통 2,000원이 데가 많죠. 2,000원. 아, 그래요? 어제 느낌이 이름을 읽었더니 좀 오더라고. 자, 이번 공은 조금 난감한데요. 원래는 이쪽으로 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땡중 믿는 예수님, 닉네임부터가 구라잖아. 닉네임 자체가 멘트가 구라라고. 두께씨 저희 외할머니 닮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안경이 맥스 만원. 어, 그런데 많아요. 아니 그런 것도 많고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저희는 16,000원입니다 한 시간에. 16,000원. 16,000원이에요. 자, 원투 뚜리. 아우, 깔끔 바리우스 잘 치는데 오늘 좋은데. 여기 중대는 없어요. 올 대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미국의 시카고에서 투키치라는 팬이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컵스. 그밖에 몰라요. 시카고는. 시카고 불스. 두 개 안 해요. 아이고 좋습니다. 시카고. 시카고. 아닌데. 이거 맞나? 시카고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시카고. 뭔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채트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 맞나? 아, 모르겠다. 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쓰라고 두 개만 멘트 해줬잖아. 아, 그런 센스가 없습니까? 제가 두 개 했잖아. 그죠? 시카고 컵스. 예? 그죠? 시카고 불스. 여러분들 하나 하라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하나 하라고 제가 두 개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해야지. 제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재미없지. 그죠? 여유를 줘야지. 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맞으면서 공이 열리죠. 옆돌로. 그죠? 옆돌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굿. 자, 잘 지금 자탕에도 잘 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죠? 자, 비껴치기 가야죠. 자탕아, 뭐 보니? 비껴 가야지. 자, 들어온 자리는 약 이 정도 되죠? 원, 투, 아이고, 원, 투, 이렇게 합니다. 원, 투, 이렇게. 끝. 원, 투. 그렇지. 좋았다. 제가 아무 멘트 안 하는 것은 웃긴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웃긴 게 아니라는 거. 자, 자, 끝. 네. 최자님을 아는 동생이 여기서 본다고요? 최자님 나이 좀 있던데 아닌가? 나이 좀 있던데 최자님. 아, 노가다킹은 당구장에 오죠. 노다킹은 당구장에 와요. 요즘 바쁘답니다. 바빠가지고 몇 개월 만에 몇 킬로를 탔다고 나 차를 7천 킬로 탔다고 나 7천 킬로 탔다는데 7천 킬로 몇 개월 만에. 소말리아 사는데 쪼갱 보러 조만간에 양재동 갈 거라고요? 믿으라고? 제가 봤을 때는 잘해야 저기 전주나 김제 살 것 같은데 느낌이. 한국 살 것 같은데. 산지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님. 두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두 달? 두 달. 최창호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두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뭐라고?
너랑 나랑 친구라고? 장난하니? 그렇게 드립치는 내 친구 없어. 아, 79년생이라고? 나 그렇게 드립치는 내 친구는 없어. 네, 헐랭이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자, 칠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치면은 그냥 바로 어퍼컷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퍼컷이요. 아, 오셔도 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보러 오십시오, 강세우님. 언제든지요. 스타워터님 안녕하십니까? 1, 2 아이 짧다 이건. 자, 광진구 당구장에 절 봤다고? 광진구? 광진구 당구장을 간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가물가물하네. 거의 없을 건데 저. 어, 노가다킹 왔네. 네, 시카고 드래곤님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헐랭이님. 자, 원, 투, 뚜리 이렇게 가는 거죠. 일적구는 요로크롬 빼는 겁니다. 요로크롬. 요로크롬. 희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네, 같이 담배 한 대 피면 끝나요, 루카스님.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그러십니까? 네, 그리고 게임 치면은 끝나는 거야, 뭐. 네. 역키면서 보고. 십수년 전에 봤다고 저를? 바둑이 얘기한다고? 바둑이 허접한데 저? 자, 1, 2, 3 저 아닐 겁니다. 저는 언주당구장하고 전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이플 그리고 해커구장 여기서 상주했어요. 다른 구장을 거의 안 가봤어. 자, 자 이렇게 있죠. 자, 1, 2, 3 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퍼컷 확률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알겠죠? 뭐 불광글 불구님 한번 봐야지. 자, 자 요공 흰공 노란공 자 앞돌 가죠. 앞돌 이렇게 합니다. 어, 정모형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 자, 원 본인은 베일에 감춰놓고 멘트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치는 겁니다. 1, 2, 3 자, 요거 뒤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뒤돌 갑니다. 1, 2 앞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뒤돌이 나와 보이긴 합니다. 뒤돌. 얇게만 치면 맞아 있어요. 얇게만 치면. 그죠? 안녕하십니까? 강중훈님? 강정훈님인가? 강정훈님? 자, 집사람이 설거지 1년 계약에 복구테큐 사준다는 게 우지할까요? 설거지 1년 계약에 복구테큐를 사준다. 설거지 1년 계산해봐요. 설거지 하는데, 아니 설거지 1년이면은 몇 시간 해야 돼? 한 번 할 때 설거지 얼마나 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설거지 저녁 한 끼만인가? 저녁 한 끼? 일단 시간으로 계산해보자고. 저녁 한 끼? 그러면 15분이면 되잖아 설거지. 그러면 365일 그죠? 뭐 4일 1시간 어, 동계산으로 맞나? 365 나누기 4 4, 9, 36 4일은 4
91 곱하기 8,000원. 야, 와이프분 기가 막히다. 여러분들, 와이프분 기가 막히다. 91 곱하기 8,000원 했더니 72만원 나온다. 와, 대박이다. 머리 살벌하다. 머리 너무 좋다. 아내분. 굶어 죽을 일은 없네. 굶어 죽을 일 없어. 그냥 딱 맞네. 딱 맞아. 어느 정도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5만원이네. 야. 자. 그죠? 생활력 강하시네. 강해. 생활력 강하셔. 에. 손해까진 아니고 그냥 할만해. 할만하고 중요한 건 일단 사고. 일단 사고 나서 에? 에.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외식하고 에? 그죠? 외식하고 밥을 집에서 가끔 안 먹으면 되잖아. 설거지 안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약간 돌려치기 몇 번 하고 어? 그러면 되지. 그죠? 그리고 그 재활용 그냥 뭐 은박지 있죠? 은박지 그런 걸로 세팅 해가지고 쓰고 그러면 설거지도 안 하고 가끔 그러면 되잖아. 근데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또 이러면 안 되지만 그죠? 뭐 이러면 되지 뭐 가끔 가능하죠? 아 보코트 큐를 팔아서 희세척기 사자고? 그거 좀 웃긴데 그거 좀 웃겨. 자 투 뱅크샷이 아니고 접색이죠? 접색이 세기 접색이 1년 동안 전역 요체금지 당했다고요? 왜? 뭔 사고를 쳤거니? 네 맞습니다 당대표님. 아 또다시 뚜리뱅크죠? 다이렉? 하 아깝이. 자 뒤돌 나왔죠 여러분들. 자 뒤돌 나왔는데요. 자 뒤돌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칠까요 이거? 얇게 갈까요? 이거 얇게 가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얇게 가도 돼요. 이건 얇게 가도 되고 얇게 가도 되는데 속도를 맞춰야 하고 이쪽으로 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것은 조금 고단. 아우 좋았다 지렸다. 그죠? 아자 낭만 사냥꾼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예 옷으로 믿는 건 아니야 사파원이님. 그건 아니야. 그건 허접 조금 저점자. 허접까지는 아니고 좀 저점자. 아 저점자는 아니야. 그거는 26점 25점 분들이 치는 방향이고 방금 노마우처럼 치는 게 사이즈 있는 거야. 노마우처럼 치는 사이즈 있는 거야. 얇게 치는 분은 조금 이것도 25, 6, 7. 그죠? 방금처럼 여기 두께를 쓰면서 이리 보내놓고 내공 밑으로 가는 거. 이게 고점자 초이스. 회전은 다 살리고 원쿠션까지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자 얇게 가나요? 야 이거 모른다. 달태양님 유튜브에서 조용하더만 이쪽으로 왔습니까? 에 좋습니다. 그분 맞죠? 원투 쓰리 이분 맞죠 달태양님? 아이고 아깝다 차탕아 아까워. 자탕이 집중력 좋아요. 예. 자 옆돌이죠. 자 이런 거 놓치면 역전당하는 각이지. 그죠? 이런 거 놓치면 역전당하는 각이에요. 자 여기 뭐 여기 아무데나 맞으면서 원 투 이렇게 하면 되죠. 해커 실력 되려면요 한 5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따지면 진짜 빠르면 5년. 진짜 빠르면 5년. 느리면 7년.
이 사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진심. 이거는 뻥 안 치고 진심. 5년에서 7년. 뭐 이번 생에는 없어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진짜로. 저 진심으로 말한 거니까 여러분들. 저 진심으로 말한 거니까 이번 생에는 없어요. 그런 멘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물음표는 나가고 바로. 바로 나가세요. 물음표. 아, 달태양님이 저보다 어려요? 달태양님은 저보다 어려? 응? 나가. 다음 생에 없다고 나가. 저보다 어려? 멘트를 해줘야지. 자. 자, 요거. 요렇게 가고 뒤돌 가나요? 아 많다고? 저보다 많다고? 아 농담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저보다 어린다고 한 줄 알고 바로 농담할 뻔했어. 그래요? 안면 트면 하죠. 안면 트면. 자. 자. 그렇다고 봐야죠. 5년 7년 매일 당구 치는다는 멘트에서. 저처럼 맨날 친다는 멘트, 매일 친다는 멘트에서. 어서와 점탈가이야. 자. 아까 미. 어? 당구 센스가 아니라고? 왜? 나 지금 좋아졌는데, 꿈해영. 몸 좋아지면 좋아질 건데. 나 지금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비염에, 목에. 그죠? 많이 잡아주고 있는데. 아, 마스키님. 갑자기 채팅 안 하다가 결혼이 빠르다고 멘트 해버리네. 두 개 다 하면 좋아요. 유하님. 두 개 다 하는 게 좋아. 근데 더 늘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매일 치는 게 중요하죠. 매일 치는 게. 근데 연습이 없이 매일 치는 건 의미 없고요. 연습을 동반한 매일 치는 거. 자, 옆돌이죠. 원, 투, 뚜리. 또 짧어. 자. 요건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달태양님. 몇 점 치세요? 뒤에다 점수 좀 적어주지. 땡큐 달태양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뒤바퀴? 두 바퀴도 어려워. 그냥 때리는 순간 여기서 번쩍 한다. 번쩍. 여기서 그냥 번쩍 해버려요 여러분들. 바로 다이렉트 번쩍. 아니면 안 돌아가고. 자, 이거 괜찮았다. 밀어치는 거. 네. 아이고 다람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21점, 22점, 23점 분은 방송 안 보는 분인가? 자, 에이 그건 어그로고. 불광불금님 그건 어그로고. 50은. 자, 이 사이로 집어낼까요? 앞으로 갈까요? 질러사마님 25,000원 삽사비우스. 조 자탕이 번쩍 한 잔 마오는 그냥 음료 한 잔 주고 산초는 꺼져. 아이고 질러형 25,000원 감사합니다. 산초는 꺼져. 자, 0.3에서 0.4 나온다고요? 17점. 17점. 놓으면 되겠네요. 0.4 때 나오면 17점 더 나와야 돼요. 나는 530대. 530대.
그래, 점탈가이야. 그래. 자, 나머지 1점 남았어요. 1점. 1점. 아, 방송 봐도 0.5가 안 나온다고? 시험난 애기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좀 지나면 나올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지, 0.5가. 당구가 뭐 너무 쉬운 건 아니니까. 계속 치다 보면 0.5는 나올 거예요. 0.5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예. 네. 0.5 손 안 나온다고 손 들으라고 하면은 채팅창 막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총 몇 분이야? 3,300분 보시는데 0.7 안 나오시는 분? 0.5 안 나오시는 분? 무조건 1,800은 되지. 50%는 넘어가지. 1,800명. 기본. 그러죠. 유하님. 그죠? 스타 봐도 스타 방송, 스타를 봐도 안 늘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요게 안 되거든. 요 마우스질이 안 되거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똑같은 거야. 그냥, 그걸 보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이라도 늘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늘긴 하지. 근데, 제가 심심할 때 스타 방송 보는데, 여러분들. 스타 방송 보는데, 그냥 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가끔 한 게임 해. 그럼 늘긴 늘었어. 이 빌드가 늘긴 늘었어. 물론 돈은 싸요. 그래도 빌드는 늘었어요. 그죠? 좀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1대1 하면 힘들어. 그런 건 있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끝. 이렇게 경기가 30이니 딱 에버 1나왔네 여러분들. 에버 딱 1나왔네. 이번에는 노마우로 혼내줘야 하나 여러분들. 이번엔 노마우로 혼내줘야겠는데. 그죠? 마우어 노마우어를 혼내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우어 제가 져버리면 노마우어 큰일나지. 불안하지. 노마우가 올라갈 수도 있지. 한 번 더 쳐갖고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잘라줘야죠. 노마우 이제 이번에 집중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저 이기려고 집중 많이 할 건데 제가 또 여기서 딱 끊어줘야지. 자, 만약에 여기서